당선! 전국민 건강 챙기기 운동 동기후발 프로젝트 건강 챌린지. 안녕하세요. 헬시요정 개그우먼 홍예슬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 많고 많은 건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은 이 건물 앞에 와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어디냐? 안녕하세요. 또 아름다운 우리 배우 수빈 양이 서 계시는 닥터 디퍼런트. 여기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챌린지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화장품 투어 챌린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의 특별 선물! 유산균 2천억 마리를 함유하고 있는 드시분의 데일리를 드립니다! 그럼 챌린저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온 곳은 그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은 그 건물 12층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일단 인터뷰하실 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책상이 제일 화려하신 분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짱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닥터 디퍼런트의 온라인 영업팀 손은진 대리입니다. 닥터 디퍼런트 제품 자랑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이제 29이다 보니까 탄력이 한창 떨어질 때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는 얼굴 살짝 비쳤죠, 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세요?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저희가 챌린지를 해서 성공을 하면 건강지원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간절해요. 혹시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뛰어야 돼요. 고! 거기로! 작전 혹시 세우신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작정하고 실패하기로 했어요. 안 될 것 같다. 난 안 될 것 같다. 난 안 될 것 같다. 아닙니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촉이 좋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요걸 뽑아야 돼요, 일단은. 일단은 요걸 하나 뽑고 코끼리코를 하시고 코끼리코 다섯 바퀴예요. 준비 시작! 하나 다섯 쌉! 자 쏘세요! 봤어요? 방금 대충 던졌는데? 제가 말했죠. 촉이 좋았나 봐요. 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데? 저희가 그래서 특별 선물을 보장균수 2천억 마리가 함유되어 있는 드시몬의 데일리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만 드릴 수 없죠. 아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챌린지 화이팅! 자, 이제 바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머리를 묶으면서. 나올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디퍼런트 회사의 보배 하경신이라고 합니다. 예뻐요. 아니, 보여 볼수록 예뻐. 매력이 되게 진짜요? 많은 것 같아. 진짜로. 아니야, 너가 더 예뻐. 아니야. 어떻게 하시는지 다섯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 투포. 네. 5만 원 무조건 하겠습니다. 5만 원. 갑시다. 시작하기 전에 웨이브 한 번. 웨이브? 원, 투, 쓰리, 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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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역시 잘 맞아. 준비. 댄스부의 그녀. 악! 출동한다. 준비. 악!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쏙! 라, 자, 쏘세요! 라, 자, 쏘세요! 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지원금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이거는 건강지원금이니까 야식을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저는 이거 제가 씁니다. 와, 역시 MG!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고 물어봤더니 대표님 면담! 이곳에서 면담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짓말! 그럼 저도 여기서 한번 면담을 해볼까요? 나오시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디퍼런트의 상품기획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상품기획팀 어떤 팀인가요? 저희는 상품을 기획을 하고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먼저 어떻게 시장조사 먼저 하고 화장품 제조 과정까지도 맡고 있는 팀입니다. 대표님과 면담을 이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나요? 많습니다. 많으신가요? 네, 아주 많습니다. 저희 챌린지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네, 여기 투포하 저희가 어떤 거냐면 집중력 챌린지라고 코끼리코도 저희가 예쁘게 돌아야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예쁘게 돌아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치마도 입고 왔으니까 굉장히 우아하시거든요?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흔들겠습니다. 오,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코끼리코 다섯 바퀴 준비 시작! 하나, 둘, 더 빠르게 셋, 넷, 다섯! 스탑! 스탑! 던져요! 스탑! 던져요! 던져! 실패!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무 실패하시는데 실패! 원래 못되길 유명해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다섯 바퀴를 하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딜 혹시... 아, 그러면 팀장의 권한으로 제가 또 한번 면담을 하고 구독자분들에게 네, 선물을 어떤 거, 어떤 제품을? 저희 시카 메탈 크림 기획 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와우, 몇 개까지? 제가 혹시 몇 바퀴를 지금 줄여주실 수 있으신지? 네, 세 바퀴! 오! 그러면 제가 시카 크림 기획 세트 10개. 와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던지세요! 그리고 오늘 마음의 상처는 꼭 다른 걸로 잊으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층 내려와서 11층에 왔는데요. 아까 위팀이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뻐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예뻐.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디퍼런트에서 제품 기획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황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우선 상품 기획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닥터 디퍼런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이 실제 피부과 닥터세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철학을 담은 정말 진정성 있는 제품을 상품 기획팀에서 제품에 녹여냄으로써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우게 시켰어요? 완벽히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그쵸? 저희 프로그램 어떤 건지 아세요? 건강을 장려하는, 건강... 전 국민의 건강을 도와주는? 맞아요. 닥터 디퍼런트가 피부 건강을 챙기고 있다면 저희는 이제 직원분들의 정신 건강과 이렇게 몸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체력? 네, 체력을 혹시 도전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전이라고 외치고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네. 도전! 도전! 코끼리코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네. 코끼리코 준비! 아! 갈게요! 준비! 하나, 다섯, 스탑! 자, 쏘세요! 아, 실패!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딜을 하거든요, 항상. 아, 딜이요? 네. 팀장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팀장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 지금
직원이 실패를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을 주시고 딜 가능하신가요? 그럼 또 한 번의 면담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비타리프트 A포르테 5개. 코끼리코는 몇 바퀴를 돌기 원하세요? 저보다 조금 더 하나만 더 줄여주시면 두 바퀴. 알겠습니다. 두 바퀴 돌고. 네. 팀장님 사랑해요 한 번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품을 받고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드리면서 다시 재도전의 기회를.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스톱! 쏘세요! 성공!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다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끝나고 치맥. 원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직원분들이랑 커피 사 먹는다 이걸. 그러면 끝나고 직원분들께 다과 맛있는 달달한 디저트 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치맥을. 아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주시고. 와 조심해 날아가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디자이너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챌린지 앞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이거를 이제 뽑아서 하나를 잡고 도전! 한 다음에 시작하십니다. 느낌 좋아요. 지금 대기 색깔 잘 맞아요. 진짜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혹시 이거 쇼츠로 써도 돼요? 아, 네. 당연히. 자, 코끼리 코 준비해 주시죠.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실패! 일로 던졌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걸 좋아해, 여기 직원들은. 유산균 2천억 마리를 함유한 드시몬의 데일리를 저희가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챌린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미인이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미스코리아 인사는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닥터디퍼런트에서 마케팅 팀을 이끌고 있는 이혜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기가 가장 많으신가요? 인기가 많진 않고 그 가장 고였어요. 아 소위 말하는 꼰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네. 조금 연식이 오래됐다. 분명히 여기 직원들은 아마 좀 갑갑한 부분이 있을. 아 지금 즉석 인터뷰 요청하셔도 꼰대라고. 오. 그럼 일단 즉석 인터뷰로 제가 한 번만. 평소에 팀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매우 꼰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혹시 저희 챌린지에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혹시 앞전에 챌린지 하는 거 보셨어요?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첫 판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촉이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에 될 거, 두 번째 판에 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판에 돼요. 자. 조금... 아, 방금 전에 이걸로 성공하신 거 보셨죠? 아, 그렇나요? 네, 네, 네. 저희 도전이라고 외쳐주시고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장난 아니야! 무서워, 무서운 어! 와! 자, 코끼리 코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쏘세요! 안 됐어. 자, 이제 딜 할 거야, 딜. 두 번째 판에 될 거, 두 번째 판에 돼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막아냈습니다. 바로 딜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물을 위해서 딜 가능하신가요? 네. 무조건 이렇게 들고 하시네. 어떤 제품? 광고 공부를 하지 않지만 부동의 2위의 자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닥터 디퍼런트 CQ 항산화 세럼을 무려 3개를 3분에게? 네.
세 분에게 와 감사합니다. 그럼 딜을 받고 이번에는 예슬이의 권한으로 일단 코끼리 바퀴는 과감하게 두 바퀴로 줄였어요. 디스카운트. 네, 디스카운트 하고요. 거리 과감하게 제가 또 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선. 요 정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슬이의 권한으로 요 정도까지 두 바퀴 코끼리 자세 하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스탑. 자, 쓰세요. 와! 뭐야! 성공! 진짜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표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님, 해리예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닥터 디퍼런트에서 챌린지를 진행해봤는데요. 역시 이 회사의 슬로건처럼 다르게 만들면 달라진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같은 챌린지인데도 달라졌습니다.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오늘 여기 직원분들 건강도 한층 업! 해드리고 기분도 한층 업 해드렸는데 저희에게 도전하실 분들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저희는 도전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와.